군대에도 이런 거 하나씩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누나야. 아들 군대 가면 보내줄 것 같은데. 체인이 이렇게 있어.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바로 못 써가지고 기대된다. 봄 되면 장작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나무들 쓰러진 나무 그런 거 이제 내가 다 정리해줘야지. 네. 내가 진짜 이거 말고 그 테이블 직소 있잖아 그거 사가지고 벤치도 만들고 이것저것 목공 작업도 하고 싶었거든. 목공소에 있는 그거? 어. 나 대패도 있어. 나 옛날에 목공소 두 달 배웠어. 옛날에 학교에 그거 있었잖아. 그러면 뭐 기본 연장 기본 도구. 사실은 막 따로따로 사는데 여기서 크게 뭐 쓸 일 없으니까. 나 이거 몰랐는데 이거 아 그러네. 여기다 껴줬으면 되더라고. 아 그러네. 이야. 근데 얘가 조금 무거워. 근데 확실히 손으로 하는 것보다 한 번에 이렇게 매끈하게 잘리니까 이건 사실 우리 아빠 건데 지금 주로 내가 쓰지. 얘가 얘 초기.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만 딱 조여주면 조리 완성. 이거 날이 되게 금방 닳더라고 진짜. 이쪽은 거의 들어가서 근데 이것도 진짜 생각보다 되게 편하더라고. 이렇게 눌러서 이거 내가 잡았지. 풀었어. 어 날을 내가 풀러가지고 다시 좀 여기다 끼면 돼. 닦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. 얘가 좋은 게 배터리 충전식이니까 기름 냄새도 안 나고 배터리 충전해서 쓰면 되니까 이걸로 밭도 갈고 풀었다면 땅도 갈고 쓰는 것도 편해. 오래전에 사가지고 집에서 쓸 일이 아니 집에서 있어요? 왜냐면 내 페인트를 칠했어. 아~ 침상에서 그리고 위에 뭐 이렇게 위에 의자 놓고 해도 되지만 아니 근데 천장에 페인트를 칠하려는 게 사다리가 꼭 필요하더라고. 기왕 살 거 한 번 살 때 내가 평생 쓴다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 드는 걸 사자. 이런 이게 처음에 우리나라의 코스트코가 상륙했을 때
그러니까 90년대에 산 거야. 그러니까 아예 박스도 안 뜯으신 거야. 아, 아버지가 구입하시고? 그래서 창고에 넣어놓으셨다가 내가 여기서 하니까 생각이 나서 갖다 주셔서 내가 박스 개봉했잖아. 대학 때 쓰던 거. 너무 근데 이거는 망가졌어. 이게 끝이 안 오므러지지. 왜냐하면 얘가 감당할 수 있는 거 이상의 한 개치 넘는 거를 많이 잘라가지고 그랬는데 여기 뭐가 꼈다. 나 지금 발견. 여기 뭐가 껴서 그랬나? 아닌가? 이거는 일단 수리. 안 다치네. 아니. 네. 아 얘가 맞는다. 날이 휘었나 봐. 근데 이게 아무래도 계속 쓰니까 녹이 쓸더라고. 이것도 관리해줘야지 이제. 얘는 편한 게 이렇게 하면 길어지네. 연장이 됩니다. 진짜 잘 맞는 아이디어 너무 좋은 것 같아. 간편하게 빼딱빼딱. 가지 자를 때 쓰는 전체 바늘. 와. 두꺼운 거지 잘 잘렸고 저번에 연못가에 나무 자를 때도 잘 썼고 좀 무거워서 뱀 도자기 퇴치기 지금 하나 남아 있는데 나 솔직히 잘 모르겠어. 이거는 이제 봄 여름 되면은 많이 쓸 식물 지지대. 얘는 새로 샀는데 쓰지는 않았고 아직 위에가 동그랗게 되어 있어서 따로 뭐 이렇게 철사나 끈으로 묶어주지 않아도 되는 동그란 위에가 동그랗게 말려있는 식물 지지대고 얘도 길이별로 다 있습니다. 식물 지지대 자이언트 백일홍 때문에 이 긴 거를 샀고 얘는 수국 쓰러지지 않게 수국 주변에다가 꽂아주고서는 끈으로 묶어줬던 이거는 이 막대기 하나에다가 너무 길어. 이 헤드만 갈면은 여러 가지를 바꿔서 쓸 수 있어서 콤비 시스템이라고 써요. 이거는 옆에 있는 가지 자를 때 쓰는 건데 이렇게 놓고 손잡이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렇게 해가지고 잡초 제거한다 그랬는데 생각보다 너무 아니 더딘 게 문제가 아니고 너무 힘들고 이게 착착 잘리지가 않고 약간 잘 썼어. 얘도 잡초 제거하는 건데 근데 여기 긁어내기 여기 날이 자꾸 쓰면 쓸수록 무뎌지니까 이것도 지금 날 갈아야 돼. 너무 불쌍해. 손으로 수동을 해야 되지. 여기 누르면 각도 조절도 되는데. 이렇게 해서 하셔도 위에 있는 것도. 이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기본 탑. 그리고 이거는 청소 손. 더러워. 되게 비질이 잘 된다는 거야. 주소 보인다. 여기는 아직 살지도 않아. 여름에 없으면 못 살지. 땅에 박아놓고 살아서. 아니야, 팔아서.